나팔역발전소의 배어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트라이얼이라는 RC를 리뷰를 해달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었어요. 어? 트라이얼? 트라이얼이 뭐지?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저번에 제가 보여줬던 라크롤러랑 비슷한 친구인데 껍데기가 실제 차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진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의 그런 RC였어요. 오 이거 멋있네? 이러면서 제가 검색을 좀 더 해봤더니 가격이 무려 25만원이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컨셉이 싸고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그런 RC를 좀 리뷰를 해드리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제 용돈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다른 녀석을 좀 발견을 했어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밀리터리 트럭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한 번씩 보셨던 디자인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M35라고 옛날 미 육군에서 쓰던 그런 트럭을 스케일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는 아시거든요. 가격 정말 쌉니다. 50% 할인해서 가격이 20불이었어요. 껍데기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이건 뭐 이름 하나 딸랑 주고 보통 박스 한번 좀 멋있게 해가지고 막 홍보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제가 박스에 넣어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뜯어보고 안에 내용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는데요? 네,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장식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문이 열리나? 문 안 열리죠? 네, 문은 안 열립니다. 이게 인상적이네요. 이게 샤시가 플라스틱일 줄 알았는데 샤시가 이게 쇠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강성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샤프트 쪽만 잘 버텨준다면 그러면은 오프로드에서 충분히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판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이 되어 있는데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부러질 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더 들어있어요. 네, 특이하네요. 이게 제가 이게 판스프링 방식의 RC는 또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트럭과 유사하게 이렇게 좀 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축이 똑바르지가 않죠? 보시면 축에서 약간 이렇게 좀 벗어나 있죠? 이게 벗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인트 방식의 샤프트를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외에 여기 LED 라이트가 들어오는 기능이 있다는 정도. 아마 저가다 보니까 서브는 분명히 일반 저기 모터 방식의 서브가 아닐까 싶어요. 배터리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아, 앞에 넣는가 보다. 아, 이렇게 넣는 거다. 아,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나름 앞에 이 후드가 열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종기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스티어링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스로틀의 감도를 조정하는 그 트리머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온오프에 네, 똑딱이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 한번 넣어봐야죠. 오, 이게 나름 비례저가 됩니다. 등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크를 크게 하면서 속도가 좀 줄은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속도 제어 자체는 돼요. 스티어링은 어쩔 수 없어요. 스티어링은 그냥 똑딱이 방식이죠. 그냥 저렴한 맛에 가지고 노는 그런 RC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 영상 한번 감상하러 가시죠.